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해웅입니다. 자, 오늘은 로지텍의 새로운 무선 게이밍 마우스 갓 오브 에임으로 불린 전 카운터 스트라이크 프로게이머 슈라우드와 함께 제작한 에디션 마우스 바로 G303 슈라우드 에디션 제품입니다. 게이밍 제품 중에서 프로게이머가 직접 해당 제품 디자인에 참여해 출시되는 제품들이 종종 있는데 이게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 마우스의 디자인과 특징, 스펙, 그립감, 클릭 느낌까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은 퀵가이드, 스티커, C타입 케이블, 리시버와 리시버 연장 어댑터, 제품 본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리시버 자체가 연장 어댑터에 이미 장착된 상태로 들어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무선 마우스의 경우 리시버가 최대한 제품과 가까이 있는 게 훨씬 신호가 안정적이라 이런 식으로 가까이 배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장 어댑터 자체가 그런 용도니까요. 그런 제품 디자인부터 볼까요? 디자인은 아주 오래전에 출시했던 구형 G302 모델을 슈라우드와 협업을 해서 본인에게 가장 맞도록 디자인을 재설계, 즉 기존 모델을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백엔드 이 부분을 더 넓게 만들고 마우스 전체 너비도 더 넓게, 전체적으로 약간 더 길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기존 유선에서 무선으로 변경된 부분도 큰 차이입니다. 무선 기술은 로지텍의 프로 무선 기술인 라이트 스피드 무선 기술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무선이지만 빠른 반응 속도와 끊기지 않는 연결 속도로 보여주고 있고 사용 시간은 최대 145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선 마우스지만 75g의 꽤 가벼운 무게로 설계가 되었고요. 물론 현재는 이것보다 더 가벼운 무선 마우스들이 워낙 많이 등장해서 완전 초경량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무선 마우스치고는 가볍다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로지텍 G 프로 슈퍼 라이트는 63g으로 더 가볍기 때문이죠. 센서는 4세대 히어로 25K 센서가 탑재가 되었는데 최대 26,000dpi까지 조절이 가능한 현재 로지텍 마우스 중 가장 최신의 센서입니다. 로지텍 G 프로와 동일한 센서고요. 내부 스위치는 스펙시트상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옴론 스위치로 알고 있고 클릭 소리와 느낌에 대해서는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독특한 부분이 있었는데 마우스 엉덩이 끝 부분을 보면 이렇게 살짝 홈이 있습니다. 여기에 손톱을 넣어서 꺼내면 이런 식으로 리시버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게 마그네틱 방식으로 처리가 되어서 마치 서랍처럼 열고 살짝 밀어주면 착 하고 완벽하게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유격이 생겨서 걱정할 수도 있는데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유격 없이 정말 깔끔했습니다. 암튼 리시버 보관은 이렇게 열고 리시버를 이 안에 쏙 넣은 다음 닫아주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내부 또는 바닥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는 처음 보기는 합니다. 상당히 독특한 방식이었고 여태 봤던 리시버 보관 방법 중 가장 마음에 듭니다. 디자인적으로도 매우 깔끔했고요. 참고로 강하게 힘을 줘서 당기면 이렇게 분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C타입 포트가 있고 여기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측면도 한번 보면 상당히 독특했는데 완전 블랙이 아닌 스모크 컬러처럼 반투명한 느낌으로 처리를 해서 내부 속이 살짝 비춰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빛을 추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엉덩이 쪽은 비어있고 반투명의 느낌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내부에 RGB 조명까지 나온다면 훨씬 멋질 것 같은데 로지텍 브랜드는 RGB 조명을 최근 무선 마우스에 넣지 않는 것 같고 이 모델 또한 RGB 조명은 빠져있습니다. 저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대신 배터리 수명은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자세히 보면 여기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거 처음에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슈라우드의 손가락 그립 포지션을 이렇게 무늬 디자인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즉 슈라우드의 그립 포지션을 따라 해볼 수 있도록 동그란 포인트로 위치를 표시해주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거죠. 왼쪽, 오른쪽 전부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런 세심한 디테일은 칭찬할 만한 부분입니다. 바닥에는 두 개의 아주 큼직한 PTFE 피트가 배치되어 있고 이렇게 큼직하게 설계된 이유는 슈라우드가 게임을 위해 마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 버튼은 전원 버튼으로 위로 올리면 켜지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좌측에 사이드 버튼 두 개가 배치되어 있고 마우스 등쪽 가운데 버튼은 설정 내 DPI를 변경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휠 회전을 제외하면 프로그래밍 가능한 버튼은 이렇게 총 6개의 버튼이 있는 거죠. 사이즈는 길이 117.5mm, 너비 69.5mm, 높이 40.2mm로 기존 G302보다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다 커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이 표면을 만졌을 때 버튼부, 상단, 측면의 표면이 다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정밀 매크로 렌즈로 촬영을 해봤을 때도 표면의 텍스처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등 부분은 아주 부드러운 느낌,
클립부 쪽은 아주 고운 입자가 느껴지고 마지막 측면은 뽀송뽀송하면서 조금 촉촉한 느낌입니다. 다만 나머지 표면은 괜찮은데 유독 등 표면 마감만 유분에 취약해서 얼르기 쉽게 생기기는 했습니다. 잡았을 때 느낌을 이제 얘기해볼까요? 일단 기존 구형 G302 모델도 아마 특이한 쉐입으로 인해 판매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았던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모델을 잡았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마우스랑 전혀 다른 느낌을 주고 있었고, 특히 저처럼 판그립 사용자라면 더욱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쪽이 상당히 도출되어 있는 쉐입입니다. 로지텍 G 프로 슈퍼 라이트 모델과 비교를 해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등 높이는 거의 비슷하지만 길이 자체도 훨씬 짧고 다이아 모양을 하고 있는 독특한 쉐입입니다. 그래서 딱 잡으면 엄지 쪽과 네 번째 손가락 쪽에 돌출된 부분이 바로 느껴지고, 구조 덕분에 판그립보다는 자연스럽게 핑거, 클로 그립으로 변하게 됐고요. 즉, 이 마우스는 현재 대칭형 오른손잡이 마우스지만 판그립이 아닌 핑거 클로 그립에 가장 적합한 마우스입니다. 쉐입 자체가 아예 그쪽 포지션에 맞춰진 타입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핑거 클로 그립으로 그립법을 바꾸고 계속 사용을 해봤는데, 핑거 클로 그립시 이 돌출된 부분 덕분에 마우스를 잡았을 때 마우스가 좌우로 튕기는 움직임 없이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격한 움직임에도 손에 거의 밀착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엉덩이 쪽도 작으면서 안쪽으로 꽤 모아주는 형태라 마우스를 뒤로 당길 때도 꽤 편했고요. 그래서 처음 딱 잡았을 때 그 어색함, 그 기간만 조금 지나면 의외로 게임할 때는 생각보다 괜찮은 마우스였고, 완전 집중해서 빡게임을 할 때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느꼈는데, 기본적으로 피트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다른 마우스랑 비교를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우스 중 가장 슬라이딩한 느낌입니다. 엄청 부드럽고 G 프로 슈퍼 라이트 모델보다 훨씬 슬라이딩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클릭 소리와 클릭 느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튼부와 사이드 버튼 쪽 유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클릭부 쪽 클릭 소리와 클릭 느낌이 생각보다 엄청 좋습니다. 키압도 무겁지 않으면서 딱 적당했고, 클릭 소리도 살짝 하이피치 소리이면서 딱 정갈한 느낌. 휠 구분감은 G 프로 스포라이트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고, 움직임 또한 더 좋게 느껴졌는데 휠 클릭 느낌은 G 프로 스포라이트가 훨씬 좋았습니다. 통통 울리는 느낌이 조금 있고, 표면 마감도 부드러운 편인데 따로 질감이 없다 보니 조금 미끄럽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로지텍의 새로운 무선 마우스 G303 슈라우드 제품을 알아봤는데, 솔직히 이런 쉐입 자체가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는데 확실히 게임할 때만큼은 좀 더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분명 G 프로 슈퍼 라이트 같은 쉐입이 일반 사용자들에게 훨씬 더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타입이고, 분명 취향에 따라서 크게 호불호가 갈리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저조차도 장시간 사용했을 때 꽤나 만족했던 제품이다 보니 비슷한 느낌의 G302 모델이나 또는 매장에 방문해서 꼭 잡아보고 구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암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